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김정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거의 1600조 원 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산의 70%가 주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시총의 한 1.5%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2010년 이후 특별히 2014년 이후에 미국 투자 비중이 아주 적극적으로 늘어났고 유럽과 일본의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유럽 국가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2014년 뭐 이때는 투자 비중이 높게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국가별 투자 비중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위스 같은 유럽가들은 2010년, 2014년까지도 높은 투자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투자 비중은 2015년 9.5%까지 늘어났었는데요. 사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산업재, 소비재 같은 전통 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특히 테크기업의 경쟁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성장에 대한 가치를 높이 사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의 시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전통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점 시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권을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총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2008년, 19년까지는 높았다가 점차 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특히 23년 같은 경우에는 0.2% 투자 비중이 늘어나서 전체 주식 비중의 1.8%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 업종 비중이 테크랑 헬스 케어 같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 비중이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 비중이 높았던 소비재라든지 에너지 업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런 영향은 유럽 국가들의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 소재라든지 이런 인더스트리얼, 이런 산업재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라든지 아부다비 같은 국부펀드들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비중은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시면 한국 비중은 2023년 전 세계 시총 비중이 1.7%인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8%로 투자하고 있어서 전 세계 시총보다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같은 성장산업이 있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4년부터 전 세계 시총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2021년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 차이가 전 세계 시총이랑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시총 차이가 0.4%까지 늘어났었고 2023년에는 이 차이가 0.2%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한 국가의 투자 비중을 전 세계 시총보다 높이 가져간다는 건 그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우리나라 운용사 위탁이림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에도 또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기금에서 개별 국가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건 국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로 대표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외국인이 매수가 하반기 정도에 계속 들어왔고 올해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